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2일 월요일 수호천사 기념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성 요한 23세 교황님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길에 대해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처럼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참된 회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앞에 있는 아이처럼 자신을 하느님 앞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만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겸손이야말로 회개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큰 능력을 지니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겸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작은 이, 가난한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하신 가장 작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작아지셨으니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주대교구 김명철 요셉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